오늘은 수요일이네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 저 밑에까지 내려오고 에옹에옹거리고 막 배가 엄청 고팠나 봅니다. 이 아침 되면 항상 배가 고파요. 보면 오늘은 대장량이도 이래 왔습니다. 미리 제가 사료도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래 아침에라도 좀 실컷 먹고 그래 해라고. 지금 가을이라 그런데 삼세기가 지금 며칠째 안 오거든요. 걱정입니다. 삼세기가 다큰 개나리 아들 저 보러 맨날 며칠 오고는 지금 안 오거든요. 그래 너무 걱정이 됩니다. 먼길 떠나는 엄마처럼 며칠을 삼세기 보러 이래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지금 삼세기가 또안 옵니다. 아이들이 안 오면 항상 뭔 일이 있는가 싶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랬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고 그러진 않았는데 무슨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올 건데 안 보이고요. 여기는 야산이고 어떻게 돼도 숲속에서 어떻게 되고 이러면 찾지를 못하거든요. 언젠가 저번에도 여기 치매 걸린 어른이 이쪽에 떨어졌는데 며칠을 못 찾았거든요. 경찰이 동원을 해도. 그래가 그 산안견계를 풀어갖고 찾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숲속에서 사람도 찾기 힘드는데, 고양이가 뭐 어떻게 돼도 찾기가 정말 힘이 들거든요. 여기 보기보다 우쪽으로는 험합니다. 근데 삼세기가 안 오니까 많이 걱정이 되네요. 지금 가을이라 여기는 보이시죠? 지금 은행 열매가 엄청 떨어져가 있습니다. 나올 때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까 참그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갔고 이제 가을이고 좀 있으면 또 겨울이거든요. 아우, 아이들이 너무 빨리 먹습니다. 많이 줬는데 여기 그래 아이들은 먹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치즈낭아 바로 먹어. 그래도 대장낭이하고 치즈낭이가 딱 이렇게 견주더만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서로 이래 같이 이래 내려와서 밥을 먹고 하는 것만 해도 아이들이 대장아 그래도 안 싸우니까 상처는 좀 많이 나선 것 같습니다. 싸우지 마라. 이제 나이도 있고. 참,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항상 아침에 여기를 오면, 제일 생각나는 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있어주기를, 바랄 뿐이거든요. 오늘도 저기 저 청소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제가 은행 주우면서 추억이 많은 곳이거든요. 우리 하늘나라로 간 담비와 또 동생이 또 같이 하늘나라로 간 담비하고 비슷한 날짜에 또 갔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이래 어쩌면 다 부질없는 것 같고요. 하루 그래도 내가 이래 살아있고, 하루 내가 그래도 열심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참 정말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고 항상 행복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안고 살고 그래도 한 세상 건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이래 같이 도와주고, 아우, 맛있어. 우리 용감이가 정말 맛있는가? 너무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하루는 먹다가 역시 생선과 닭가슴살이 맛있나 봐요. 용감아, 응? 용감아, 맛있었어. 있는 거더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냥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막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저도 행복하거든요. 대장랑이도 배가 무척 고팠는가. 아유, 사로까징 대장랑이는. 아유, 사로까징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회장아, 덩치가 크나니까 확실히 먹는 게좀 많이 먹어요. 근데 대장은 사료도 원래 잘 먹더라고요. 여기 채워 놓으면 보면 나중에 이거 먹고 또 부족하면 사료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맛있네. 어? 저 봐요. 사료를 엄청 잘 먹어요. 그래도 귀 같은 데를 보면 사온 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오지 마라. 어? 아이고, 그것도 또 먹고. 아이들 먹는 거 보면, 아이고. 용감아. 어쩌면 하루를 얘들은 배부르게 먹는 그게 제일, 동물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까미야. 아이들 지금 좀더 챙겨주고. 정리하고 해야겠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왠지. 왜? 용감아, 더 줄까? 어? 그래, 더 먹고 싶어. 이거 더 줄까? 어? 우리 용감이 더 줘? 여기 있는 거 아이들 좀더 챙겨주고. 네? 까미도 봐요. 까미도 이래 먹고 하루하루 견디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구내염은 보면 있거든요. 용감아, 이리 내려온나 더 줄게, 아줌마. 어? 나 항상 이 종룡하고도 계속 주면 먹어요, 애들이. 여기 야산에 있는 애들은 먹을 게 부족하니까, 만났을 때 실컷 안 먹으면 안 된다 싶어서 잘 먹더라고요. 하여튼 다들, 용감아. 저 봐요. 또 맛있는 거 먹었다 그루밍하고 그래요, 저기서. 다들 수요일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어쨌건 좋은 일만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하는 일도 다잘 되시고요. 영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